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의 소재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모인 단체 오리엔탈 부스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자연현상의 기억, 추억, 욕망 등 각자가 염원하는 무언가를 정형화하여 표현하는 부분에서 배우고 현대미술 작가로서 각자 길을 모색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단체입니다. 이번 단체전은 현대미술 속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할 변화를 각기 다른 목소리로 표현해 전시 제목을 아워 볼륨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옥은 자연주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집단적인 건물에서는 대개 건축물의 바닥 면적보다는 외부 공간의 면적이 많고 건물의 내부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시각적 경관 구성에 많은 비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한옥은 내부 공간과 외부 세계와의 통화, 자연과의 교감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연이라는 소재로 작업을 하면 오리엔탈 부스터의 작품을 시각적으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먹, 청록색, 붉은색, 황토색 등 단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색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상촌재의 단청이 되어 새롭게 공간을 장식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계기입니다. 상촌재 공간은 여타 한옥과 달리 구석기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고유 난방 기술인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알아보고 다양한 온돌의 형식과 사례를 통해 온돌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에 많은 신경을 쓴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과거 주방의 모습, 누마루에 설치된 크고 작은 소품들이 마치 그 시대에 실제 있던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옥에 비해 문의 개수가 많았습니다. 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식과 무늬가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것을 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시하고자 여러 형상의 좌대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궁궐의 단청이 화려한 데 반해 상촌재는 아직 단청하지 않은 소소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먹, 분체 등의 전통 재료 외에도 아크릴, 피그먼트 프린트 등 다양한 재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한 데 모였을 때 동양의 오방색이 연상되는 색감을 지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상촌재의 단청이 되어 한옥의 공간을 꾸미고 현 시대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기법과 재료 태도 등 색다른 모습을 전통 기법과 함께 현대미술로 전시하여 관람객은 시각적 쾌감과 함께 우리의 전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